오케이, 계속해서 뭐야, 규현 2번. 포린 It is fun to make a foreign friend. 계속해서 초이 abroad. It is expensive to study abroad. 그렇죠? 이런 식으로 쭉 하면 되겠죠. 그래서 3번 규현 뭔 소리야? 3번 It is expensive to study abroad. 오케이, 답은 뭔 소리야? 임다솔 뭔 소리야? 그것은 비싸다. 초이 뭔 소리야? 규현 뭔 소리야? 아까 물어봤었지? 오케이, abroad는 해외에서죠, 해외에서.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abroad. Where? 그래서 여기다가 in이나 to 같은 거 쓰면 안 됩니다. go to 되어야, go 되어야? Go there. 뭐, there 뜻이 뭐길래? 거기에. 거기로, 거기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re? 그렇죠. 그러니까 전치사 안 붙입니다. 만들어질 때부터 무슨 품사라는 얘기야? 부사란 얘기야. Study in abroad 하면 안 돼요. Study abroad. 해외에서 공부하다. 해외에서 공부하는 것은 비싸다. 유학은 비싸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래? What is What is expensive? 아까 전에 이거 해석시켰더니 그것은 비싸다 이러고 있는데요. 물론 그렇게 해석해도 되지만 그렇게 해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it은 인칭 대명사의 it이 아니기 때문에 It is expensive의 해석은 비싸다. 해외에서 공부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기로 합니다. It is fun. 어떻다? 재미있다. To make a foreign friend. 외국 친구를 사귀는 것은 그렇죠. 외국인 친구를 사귀는 것은 재미있다. 외국인 친구를 뭔 재주로 만듭니까? 사귀겠죠. Make a friend. 친구 사귀다겠고요. To jog is good for your health. 뭐 하는 것은 조깅하? 너의 건강을 위해서 좋다.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래? What is Good for my health. for 그렇죠. What is good for my health? 뭐가 내 건강에 좋을까요? To jog is good for your health. 마찬가지 이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래? What is fun? 뭐가 재밌니? 그러니까 전부 다 what에 대한 대답, 그러니까 명사적이고 전부 다제 좋다, 뭐가 좋다, 조깅하는 것, 재미있다, 뭐가 재밌다, 비싸다, 뭐가 비싸다, 전부 다 동사의 앞에 있었죠. 근데 2번하고 3번은 뭘 사용했다? 그래서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쓰는 스타일, 2번, 3번이고요. 가끔씩 이렇게 짧을 때는 to jog is good for your health, 저와 같이 쓸 수가 있다. 그다음 다음 문장은 밑줄진 부분에 유의해서 해석해라. 그래서 to solve the problem is easy. 규현 뭔 소리야? 그 문제 푸는 것은 쉽다. It is interesting to learn Japanese는 뭔 소리야, 초이? 재미있다. 일본어 배우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to exercise regularly is a good habit. 답인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좋은 습관이다. 그렇죠. regularly의 뜻은 규칙적으로 무슨 시야? 어찌 시죠? 무슨 어떤 시예요? 어떤 운동합니까? 어찌 운동합니까? 부사란 말입니다. 부사. 그러면 regularly의 형용 사용은 뭐겠어? regular겠죠. 그럼 regular의 뜻이 뭐겠어요? 규칙적. 규칙적인. 그렇습니까? 오케이. Regular visitor 뭐겠어요? 주기적으로 Regular visitor. 단골이겠죠. 그렇죠? 규칙적인 방문객이니까 단골은 regular visitor라고 하겠죠. 오케이. Regular. 그래서 무슨 시에 뭐 붙이면? MI 붙이면 어찌시 된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좋은 습관이다. To exercise regularly is a good habit. 그 다음에 초이 It is fun to watch a movie는 뭔 소리야?
재미있다 영화 보는 것은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원어민들이 잘 안 쓰는 스타일의 문장이 몇 개가 있는지 보이죠? 네. 그렇죠.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이런 문장은 잘 안 쓸 것 같아라는 게 몇 번 몇 번인지 보입니까? 네. 오케이. 몇 번 몇 번이 원어민들이 잘 안 쓰는 스타일입니까? 1번과 3번. 그렇죠. 1번과 3번은 원어민들이 이렇게 잘 안 쓰고. 그래서 1번은 어떻게 하고? 뭐라고? It is a good habi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관로 안에 단어를 알맞은 형태로 써라. 그래서 김다솔 To see is to believe. 좀 이따 이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는지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초이 It is useful to read this book. 규현 To study English is not easy. 오케이, 그 다음에 동희 It is fun to play soccer with my friends. 오케이, 다 맞았고요. 그러면 To see is to believe를 사자성어로 하면 뭐게? 오케이, 그러면 우리말 뜻은 뭐예요? To see is to believe. 그렇죠, 보는 게 믿는 것이다. 그쵸? 오케이. 그러면 땡땡이 땡땡땡땡 그렇죠. 뭐 백문이 불여일견 이게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100번 들어봤자 소용없고 한번 보는 게 더 낫다. 백문이 불여 한번 보면 믿게 된다. To see is to believe. 보는 게 믿는 거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는 뜻이죠. To see is to believe. 그 다음 It is useful. 어떻다? 유용하다. To read this book. 이 책 읽는 것은 그 다음에 To study English is not easy. 영어를 배우는 것은 쉽지가 않다. It is fun. 어떻다? 재밌다. To play soccer with my friend. 친구들과 함께 축구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 다음 문장을 is로 시작해서 다시 써라. To have fun together at the party is exciting. 오케이. 그러면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규현아 뭐니까? 오케이. 규현아 해석을 할 때 꼭 단어에 매달려서 할 필요가 없어. 무슨 얘기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걸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게 해석이지. 뭐 아 이거 have의 뜻이 가지다니까 가지다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 together가 함께니까 함께라는 얘기 필요 없어. 그런 거 해석은 그게 해석이 아니야. 이거 뭔 소리 하는 것 같아.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have fun의 뜻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즐거운 시간 보내다겠죠. have fun together니까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다고요. at the party니까 파티에서 함께 모두 모여서 즐거운 시간 보내는 것은 어떻다? 재미있다. 신난다. 니까 is로 다시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다? It is exciting to have fun together at the party. 그래서 to have fun together at the party를 보고 뭐라 그런다? 이를 보고 부정사 덩어리니까 뭐라 그래요? 부정사 구라고 하죠. 그렇습니까? 덩어리는 뭐나 뭐라 부른다 해서 구나 절이라고 한다 했죠. 주어 동사 다시 말 누가 뭐뭐 한다. 나는 아홉 살이었어요. I was nine. 그럼 내가 아홉 살이었을 때 When I was nine. 이런 거 보고 시간의 부사 절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보고 나는 아팠어요. I was sick. 내가 아팠기 때문에 I
was say. 이걸 이유의 부사 절이라고 하죠. 이런 걸 보고 어떤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데 그게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인데 누가 뭐 한다가 있으면 부사 절. 어, 지금 휴연이가 인상 찡그렸어. 선생님 또 랩한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to be honest all the time is important. 그래서 초이야 이거 뭔 소리야? To be honest all the time is important. 중요한 시간은 정직하다? To be honest all the time is important. 뭔 소릴까? 네가 생각하는 그 말을 할 거야 아마. 뭘 것 같아? 모든 중요한 시간은 정직하다? 오케이. All the time의 뜻은 항상이죠? 네. 그 다음에 be honest는 정직하다인데 to be honest니까 정직한 것이죠? 네. 그러면 항상 정직한 것 하면 되겠죠. 항상 정직하게 말하는 것. To be honest all the time은 어떻다? 중요하다. 항상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니까 이걸 이수로 시작하면 it is important to be honest all the time 하면 되겠죠. 중요합니다. It is important. 뭐 하는 것? To be honest all the time. All the time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예요? Always. To be honest, always. 됐습니까? to get up early in winter is hard. 오케이, 그럼 규현아, 아, 동희야 이건 뭔 소리야? 겨울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그렇죠. 겨울철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어떤 일이다? 힘든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리 시작하면 It is hard to get up early in winter. 어려워요. 겨울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이거 같이 투부정사구는 얼마든지 이렇게 길이가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어로 사용된 투부정사에 대해서 정리할 건데 여기에서는 얘랑 똑같이 동희야 뭐라 그랬지? 어떠냐 어떻다? 것이다 뭐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의 공통점은 뭐다? ing 그렇죠. ing로 바꿨어도 상관없다였죠. Jogging is good for your health. It is fun making a foreign friend. It is expensive studying abroad. Solving the problem is easy. It is interesting learning Japanese. Exercising regularly is a good habit. It is fun watching a movie. Seeing is believing. It is useful reading this book. Studying English is not easy. It is fun studying soccer with my friends. Having fun together at the party is exciting. Being honest all the time is important. Getting up early in winter is hard. 라고 전부 다 표현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어도 똑같다 얘기했죠. 보어도 똑같이 뭘 써도 되고, to도를 써도 되고, 뭘 써도 된다? 아니, 동명사를 써도 된다. 목적어는 문장에 뭐에 눈치를 봐야 된다? 동사가 어느 종족인지, want 종족인지, enjoy 종족인지 따라서 want 뒤에는 what에 대한 대답으로서 to도가 올 수 있지만, enjoy 뒤에는 뭐가 온다? ing 형태가 목적으로 what에 대한 대답으로 올 수가 있다. 내가 what에 대한 대답을 바꾸고 얘기하고 있어. 목적어일 때만 얘기하는 거야. want 뒤에 ing가 왜 있지? I want the running machine이 왜 있지? Running을 I want the run I want는 doing만 좋아 아니 to도만 좋아한다 했으니까 I want the running machine 이렇게 하면 틀렸죠? 그렇죠? I want the to run machine 이렇게 해야 되죠? 오케이. 이 running machine 그냥 말 그대로 그냥 running machine인 거잖아 이건. 난 그걸 원해라고 얘기하는 거지. 어 왜 want 뒤에 ing가 있지 이러면 안 된다 그랬어. 오케이. 그래서 주어인지 보어인지 진주어인지 목적어인지 쓰라 그러네요. 오케이. 그러면 동희야 to take pictures is fun은 뭔데? 뭐다. 그 다음에 초희야 it is important to do your best는 뭔데? 뭐라고? 진주어다. 오케이. 오 초희는 좀 다른 학생들하고 반응이 달라. 내가 뭐라고? 이러면 다른 답을 막 생각하는데. 진주어요.
그렇죠. 이런 태도가 좋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내가 뭐라고? 이러면 막 이러면서 딱 눈치 보면서 공부하는 학생들 눈치 보면서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규현아, I hope to be a pianist in the future는 뭔데? 뭐다? 뭐라고? 뭐? 뭐라고? 나 안 들렸어. 뭐라고? 뭐라고? 뭐예요? 오, 오, 있는데. 그렇죠. The only solution is to fix it right away. 김다솔, 뭔데? 목적어요. 목적어다. 그러면 답인 채점. 나만 다르게 쓴 것 같은데. 또 눈치 보면서 공부하고 있어. 네가 했는 대로 얘기하면 돼. 네가 했는 대로 얘기하면 되지 뭐. 그래. 채점. 진짜요? 그래. 뭐지, 눈치 보러 왔어 여기? 바꾸고 있다. 어? 아니, 아니. 저 3점이 다르네. 3, 4번이 다르다? 오케이, 그럼 3번은 네 생각은 뭔데? 목적어. 목적어고. 그럼 4번은? 뭐예요? 뭐? 보아요. 오케이, 그러면 보겠습니다. 유연아, to take pictures is fun. 이거 뭔 소리 하고 싶은 거야, 이거? 사진 찍는 것은 재밌다. 뭐가 재밌다고? 사진 찍는 것은 사진 찍는 것. 여기에 보면 여기에 이게 해석이 재미있다고. 여기에 무엇이 재미있다. 이게 동사죠? 네. 그리고 이게 무엇이란 질문이죠? 앞만 길어봤자 뭐예요? 이. 그러니까 당연히 주어죠 뭐. 됐습니까? 사진 찍는 것은 재밌다. 자, 1번 문제 이거 있죠? 1번 문장에 이게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 뭐 교과서 본문에 이렇게 들어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장난치는 것 중에 하나 is 대신에 뭐 써놓고 are 써놓고 맞냐 틀렸냐 많이 합니다. 뭐 보고 pictures 보고 pictures are지 당연히 이러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가 사진이 재밌다고 얘기한 거야? 사진 찍는 게 재밌다고 한 거야? 사진 찍는 게. 그러니까 pictures가 주어가 아니고 to take pictures로 안만 길어봤자 is니까 it are야 it is야. it is. 됐습니까? 이거 주의하세요. 이런 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주어 봤고요. 그 다음에 it is important to do your best. 어떻답니까? 중요하다. 중요하다. 뭐가 중요한데 이 자식아? 너의 최선을 다하는. 그렇죠. 최선 다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it을 보고 뭐라 그러고? 가져. 가져오라고 그러고 to do your best를 보고 뭐라 그래요? 진지하라고 가져. 됐습니까? 그럼 I hope to be a pianist in the future. 내가 뭐 한답니까? 희망한다. 내가 희망하죠. 뭘 희망한대요? 피아니스트 되는 것을. 언제? 미래. 나 미래에 피아니스트 되는 걸 원해. 그렇죠?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렇죠? 그럼 이제 미래 뭔가 나는 희망한다. 그렇죠? 미래에 피아니스트 되는 것을 이러고 있죠. 그렇죠? 그럼 것이 다 됐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겠어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목적어죠. 왜 목적어요? 나는 희망한다. 무엇을? 미래의 피아니스트 되는 것을. 네. 자, 니들 이렇게 해석하면 보호가 되는 거야. 나의 희망은 미래의 피아니스트 되는 것이다. 그럼 왜 선정했는데? 내 희망은 미래의 피아니스트 되는 것이다. 물론 그 해석도 맞고 나는 미래의 피아니스트 되는 것을 희망한다 해도 맞죠. 다 똑같은 뜻이야. 그럼 것이다 됐습니까? 어? 내가 피아니스트 되는 겁니까? 나의 정체, 나라는 정체가 알고 봤더니 나라는 정체가 알고 봤더니 피아니스트 되는 것이었어? 어? 보호가 되려 그러면 보호라는 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내 취미는 뭐 우표 수집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사이에다 우표 수집하는 것하고 내 취미 사이에다 뭘 넣을 수 있어? 이 꼴을 넣을 수 있을 때 뭐라 그랬어? 보호라고 했죠. 어? 해석상 나는 뭐 미래의 피아니스트 되는 내 희망은 이렇게 해석했는데 내 희망은 미래의 피아니스트 되는 것이다. 것이다 했으니까 보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호프는 누구처럼? 원트처럼 뭐만을 뭐로 가진다 했어? 두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가진다고 했어 안 했어? 보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나는 희망합니다. 무엇을? 미래의 피아니스트 되는 것을.
내 희망은 미래의 피아니스트 되는 것이다 해도 똑같은 해석이지만, 똑같은 의미가 전달되는 거지만, 문법적으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is your? What do you hope죠? What do you hope? hope가 명사가 아니고 동사라니까 hope가 물론 희망이라는 명사의 뜻도 있지만 여기선 동사라니까 What do you hope죠? What do you hope? 무엇을 희망하니? To be a pianist in the future, 미래 pianist 되는 것을 희망한다. What do you hope라고 I hope it이라고 hope 대신에 뭘 써도 want를 써도 똑같은 거 아니야? I want to be a pianist in the future. 난 미래 pianist 되는 것을 원한다. 그렇잖아요. What 네. do you want 하고 똑같잖아. I want it 이잖아. 네. want 하고 hope의 목적어잖아요. 무슨 보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The only solution is to fix it right away. 유일한 뭐는? 해결책은 그것을 지금 당장 고치. 그럼 당연히 목적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보호지. 유일한 해결책은 그것을 지금 당장 수리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 있죠. 그럼 to fix it right away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is the only solution? 유일한 해결책은 뭡니까? 지금 당장 그거 고치는 것이오. 것이다. 그렇습니까? 이런 게 보호라고요. 여기에 is 대신, 그러니까 is를 보고 내가 이런 얘기했어. is는 뭐하고 똑같다? 수학에 이거랑 똑같다고. 유일한 해결책은 지금 당장 그거 수리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알맞은 형태로 써라. 그러면 좀 보거나 마나 뭐 투투 여기 일단 투 다 써놓고 뭐 시작하는 애들 있죠. 그쵸? 저런 애들. 됐습니까? My hobby is to ride a bike 거고요. 그 다음에 she hopes to be a teacher 거고요. I want to play chess with my sister 거고요. His plan is to live in the country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이게 주어인지 진주어인지 보어인지 목적어인지 옆에 쓰세요. 아... 주어인지 진주어인지 보어인지 목적어인지 My hobby is to ride a bike. She hopes to be a teacher. I want to play chess with my sister. His plan is to live in the country. 해석을 가지고 문법을 하면 안 됩니다. 구조를 보세요. 구조. My hobby is to ride a bike. She hopes to be a teacher. I want to play chess with my sister. His plan is to live in the country. 동희야, 주어 몇 개 있어? 어? 없다? 진주어 몇 개 있어? 없다. 보어 몇 개 있어? 두 개 있다. 목적어 몇 개 있어? 규현아, 주어 몇 개 있어? 없고. 진주어는? 보어는? 목적어는? 그러면 초이는? 주어 몇 개? 진주어? 보어? 목적어? 오케이. 그럼 뭐 그러면은 1번은 동희야 보어야 목적어야? 보어요. 보어다. 그러면 또 보어 어디 있어? 4번이 다른 사람들도 다 동의하십니까? 네. 오케이. 1번이 왜 보은지 하면 내 취미는 자전거 타는 것이다. 대표적인 이거 있죠. 내 취미는 곧 뭐다? 자전거 타는 것이다. 4번 그의 계획은 뭐 하는 것이다? 시골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is his plan?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is your hobby? 맞습니까? 나머지 애들은 두 개는 목적어죠. 목적어. 그녀가 희망한다. To be a teacher. 선생님 되는 것을. 나는 원한다. 나의 시스터랑 같이 체스 두는 것을. 맞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does she hope?
얘야,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do you want? 됐습니까? 그 다음에 관로 안에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라. 오케이. 그래서 규현 1번은 어떻게 하면 될까? Do I? Do I부터 읽어줘야지. Do I need to bring my bike? 오케이, 동희야, 이번은. For which is to be a famous artist. 다빈, 3번은? He wants to finish his work by tomorrow. He wants to finish his work by tomorrow. 오케이, 그 다음에 다솔. We decided to visit Guam this summer. We decided to visit Guam this summer. Okay. Guam. Guam. Okay. 그래서 초이 채점 다 맞았다. 다 안 맞으면 혼날 것 같아 내가. Okay. 자 그래서 그렇다면 4번 동희야 뭔 소리야 4번은? 우리는 저번 여름에 가는 가기로 저번 여름이죠? 이번 여름이요. 우리는 올 여름에 괌을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오케이. 다빈 3번은 뭔 뜻이야? 그러면 원한다. 그의 숙제를 내일 모레 끝내는 거. 내일 모레? 내일 끝내는 거. By tomorrow, 내일까지 그의 일을 끝마치는 것을 원한다. 내일까지 그가 해야 할 일을 끝마치기를 원한다. 오케이, 초이야, 2번은 뭔 뜻인데? Her wish is to be a famous artist. 그녀의 소망은? 아티스트는 예술가니까 유명한 예술가가 되는 것이다. 그녀의 소망은 유명한 아티스트가 되는 것이다. 규현아, Do I need to bring my bike는 뭔 소리야? 제가 필요한가요? 제가 필요한가는 내가 필요한 사람인가고요가 아니고 이거 need to는 뭐 할 때 했는데 need to 뭐 할 때 배웠어요? need to 뭐 할 때 배웠더라? need to 뭐 할 때 배웠더라? 아무도 기억 못하고 있죠. need to do는 have to do라니까 have to가 뭐였지? 저러고 있죠. 그러면 have to는 또 뭔데? 그럼 do I need to bring은 제가 꼭 가져가야 합니까? 이 뜻이죠. 네. 제가 꼭 가져가야만 합니까? 뭐를 내 자전거인데? 제가 자전거 꼭 가져가야 됩니까? Do I have to bring my bike? Must I bring my bike? 근데 must I는 안 쓰고요 거의. Do I need to? Do I have to? 제가 꼭 뭐 해야 됩니까? Should I bring my bike? Do I need to bring my bike? Do I have to bring my bike?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2번. 똑같은 표현을 she로 시작해서 똑같은 표현 해주세요. Her wish is to be a famous artist를 she를 사용해서 똑같은 표현하면 she가 뭐 한다? She가 뭐 한다? wishes 한다. 무엇을? To be a famous artist 하는 것을. 그렇죠. To be a famous artist 하는 것을. 내가 지금 she로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wish가 무슨 품사도 되지만 지금은 무슨 품사야? 명사. 근데 뭐도 돼? 동사. 동사도 되는 거죠. 그녀의 소망할 때 wish도 되지만 she wishes 하면 그녀가 뭐 한다? 소망한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to 지금은 얘가 뭐하고 있습니까? 진주어입니까? 주어입니까? 목적어입니까? 보어입니까? Her wish is to be a famous artist는 보어를 하고 있죠. 근데 she wishes to be a famous artist에서 뭐하고 있어? 목적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런 얘기 했죠. 호프 왔을 때, 그, 뭐, 호프 했을 때, 뭐, 내 소망은, 했었죠. 내 소망은, 뭐, 미래 피아니스트 되는 곳이다라고 보호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이거는 목적어라고, 호프의 목적어고, 이거는 위시의 목적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보면은, 피니시 보면은, 혹시 피니시는 또 동명사에서 뭐만 가진다 했어요, 피니시는? 피니시는 누구처럼? 뭐 기억 안 나나요? 자, finish는 enjoy처럼 뭐만 목적으로 가져요?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중. 그럼 이거 가르쳐주면 가끔씩 무슨 짓 하는 애들이 나타나냐면, 선생님 어떻게 to finish를 합니까? finish는 ing로 써야죠, 이럽니다. 멍텅구리야, 내가 그렇게 가르쳐줬냐? 어? 선생님, 피니시는 ing만 뭐 어쩌고저쩌고라며. 뭐, 피니싱만 되는 거 아니, 피니시 뒤에 뭐뭐 하는 것을 끝마치다 할 때, 피니시 뒤에 ing가 와야 된다는 거지. 피니시를, 투를 피니시한테 못 붙였다 얘기를 한 적이 없어, 나는. 뭔데, 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여기 나와 있는 need, 그 다음에 want, decide, wish, hope, 또 P로 시작하는 plan, practice는 doing만 좋아하죠. 이런 애들 뭐만 좋아하는 애들이야? 목적으로서 to do만 가진 애들. need to do, 그래서 need to do, hope to do, plan to do, wish to do, want to do, decide to do로 외우라고 했어요.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그들은 자전거 여행을 가는 것을 원한다. 주마. 그들은 자전거 여행을 가고 싶어 한다는 얘기는, 그들은 자전거 타고 여행 가는 것을 뭐한다? 원한다. 원한다. 그들은 원합니다. They want. They want. 뭐 하는 것을? To go on a bike trip. 됐습니까? 소풍 가다. 통째로 외우라고 했던 거 있죠? 소풍 가다. Go on a trip. 그렇죠. 그럼 여행 가다. Go on a trip. 자전거 여행 가나? Go on a bike trip. They want to go on a bike trip. Go on a 라는 저 수거, go on a trip, go on a picnic, go on a, 뭐, go on a business. 이런 것들 꼭 외워두세요. 그 다음, 무엇은? MIT는 뭐 하는 것이다? 락 음악 듣는 것이다. MIT's hobby is to rock music. 안 되겠죠. 그러면 1번에 to go on a to go on a bike trip은 보호하고 있어, 목적하고 있어. 목적하고 있고, to listen to rock music은 뭐 하고 있어? 보호. 예, 네, 보호하고 있어. 락 음악 듣는 것이다. 오케이. 지금까지가 하나의 동어리에서 전부 다 to 부정사의 문제용법, 명사적용법. 명사가 할 수 있는 세 가지 역할. 주어, 보어, 목적어. 뭐뭐 하는 것은 어떻다 만들 때도 있고, 내 취미는 뭐뭐 하는 것이다 만들 때도 있고,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 라고 목적으로 쓰일 때도 있고, 목적으로 쓰일 때는 앞에 있는 동사가 enjoy 종족인지 want 종족인지 꼭 확인하라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용법은 전혀 다른 얘기한다.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용법은 형용사가 무슨 시니까? 어떤 시니까? 어떤 뭐를 만들 거다? 어떤 것? 됐습니까? 뭐 앉을 의자, 쓸 종이 이런 거 만드는 거죠. 쓸 편지, 뭐 읽을 책 이런 거. 됐습니까? 근데 지금 투부정사는 좀 읽을 책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읽을 책이 뭐예요? 읽을 책. Book to read. 오케이. 그래서 형용사적용법 어디서 명사를 꾸민다? 뒤에서 앞으로 꾸민다.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거, 여기에 뭐에 있네? 살아 있네. 그러면 여기에 뭐가 전치사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렇죠. 필요 없죠. 그럼 왜 필요 없어요? 그렇죠. Read a book이기 때문이죠. 책 읽다가 뭐예요? Read a book. 그렇죠. Read a book이죠. Read a book. 복습 아주 철저히 했네요. 됐습니까? Read a book이라고 그냥 책 읽다가 Read a book이니까 그냥 접수가 필요 없다고. 됐습니까? 근데 앉을 의자는 뭐예요? 앉을 의자. A chair to
그럼 여기 이건 왜 있어야 되냐? 의자에 앉다가 뭐예요? Sit on a chair. Sit on a chair.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가 살아있네 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게 설명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책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다룬 게 뭐가 있냐면, 마시기 위한 어떤 것 이런 거 만들고 싶다. 마시기 위한 차가운 어떤 것. 마실 차가운 건 어떻게 한다? Something cold. Something cold to drink. 이런 식으로 무슨 무슨 thing, 무슨 무슨 body, 무슨 무슨 뭐, 무슨 무슨 one, someone, no one 이런 것들은 형용사가 몽땅 다 뒤로 와야 된다. 됐습니까? 이런 얘기들이 투부동사의 형용사용법에서 얘기했습니다. Something cold to drink, something hot to drink.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미주신 투부정사가 꾸며지는 말을 찾아서 쓰고 뭔 소리 하는지 얘기해 주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럼 I don't have homework to do. 그래서 동의 to do가 꾸며지는 건 뭐예요? 오케이, 너 뭐 하냐? 응? Do you want something to eat? Something이죠. 그 다음에 they need a house to live in. House죠. He has many friends to help him. 그래서 many friends죠. 그냥 friends만 하면 좀 곤란한 many friends죠. 그럼 1, 2, 3, 4 중에서 다른 것과 좀 다른 게 몇 번이라고 볼 수 있나요? 2번. 2번이 좀 다르다. 어떤 점이 다른가요? 어? 1, 2, 3, 4 중에서 좀 다른 것과 뭔가 좀 다른 것. 2번이 그렇다. 뭐 2번이 그럴 수도 있죠. 어떤 점에서? Something이 꾸밈을 받고 있다? 뭐? 3번이 다르다? 다른 애들과? 뭐 어떤 점이 다른가요? 뒤에 전치사가 그렇죠. 뒤에 전치사가 있죠. 왜 in이 왜 있어야 됩니까? 집에 살다가 live in a house. Okay. Live a house야, live in a house야. Live in a house.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 뭐가 있다? 살아있네. 살아있네. 됐습니까? 살집. Okay. 우리말로 한국 학생들이 살집을 영어로 한번 만들어봐. 그러면 살집은, 이거 살다 가지고 만들면 되고, 살다는 live고, 집은 house니까. 투부정사, 뭐, 살다를 살기 위한, 살, 이렇게 만들고 싶으면 투부 치면 되고, 이거 뒤로 간다 했으니까, 살집은 어떻게 합니다? house to live 하면 되겠다, 이러면 안 된다고, 절대로. 됐습니까? live a house야, live in a house야? live in a house. 그래서 이렇게 꼭, 전치사가 꼭 있어줘야 되는 경우도 있다. 어떤 식으로 계속 따져보냐? 그러면, 여기는 왜 아무것도 없어? 그렇죠. 숙제하다가 보니까, Do homework. 여기 왜 아무것도 없어? 뭔가 먹다? It's something. It's something. 그럼 여기는, 선생님 여기는 힘이 있는데요? 자, 이건 전치사가 아니니까 살아있네 아니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좀 달라요. 얘는 헬프에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굳이 살아있네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는 녀석입니다. 4번 같은 경우도. 오케이, 그래서 해석해보면 I don't have homework. 나는 뭐가 없다? 나는 숙제가 없다. 숙제는 어떤 숙제? 해야 할. 그렇죠. 나는 할 숙제 없어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do you want? 너는 원하냐? 무엇을? 먹을 것. 그렇죠. 너는 어떤 걸 원하냐? 그 다음에 they need a house. 그들은 뭘 필요해? 집을 필요로 하죠. 집은 집인데 뭐 하기 위한? 살집이다. 그렇죠. 살집이죠. 그렇습니까? 집이야 당연히 살집이지. 그 다음에 he has many friends. 그럼 뭘 갖고 있어? 많은 친구들. 그렇죠. 친구는 친구인데 뭐 해줄? 그를 도와줄. 그렇죠. 그를 도와줄 수 있는, 도와줄 많은 친구들이 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살아있네가 적용되는 경우 이런 것들 주의하라 했습니다. 오케이. She had a lot of things to do. 그래서 a lot of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좀 이따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he has no money to buy that bike. 그 다음에 they have good news to tell you. Good news.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a lot of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규현아? Far. 어? Far. Far. 그렇죠. 네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게
A lot better. 훨씬 더 나은. A lot better. Far better. Even better. Much better. Still better. 이거 얘기하고 싶은 모양인데. 이건 훨씬입니까? 훨씬 things입니까? 훨씬 things? 그래서 얘는 far가 아니고 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Many죠. Many. She had many things to do. She had many things to do. 그래서 그녀가 무슨 시제 갖고 있었다? 과거 시제. 그렇죠. 과거 시제에 어떤 것들을 갖고 있어요? 많은 것들이죠. 많은 것은 많은 것인데 어떤 많은 것? 해야 할 많은 것. 그렇죠. 그녀는 할 일이 많았습니다. She had a lot of things to do. 해야 할 많은 일이 있었다. 그 다음에 he has no money. 그건 뭐가 없다? 돈이 없다. 돈은 돈인데 뭐 하기 위한 돈? 그 자전거를 살 돈. 저 자전거 살 돈이 없다. 없다. To buy that bike 할 머니가 없다. 그 다음에 동희야, 굿뉴스는 안 만기로 봤자? 내가 지금 물어본 거야? 아까 물어봤는데 왜 생각 안 했어? 답이 안 나왔어요. 답이 안 나왔다. 헷갈린다. 헷갈린다. 답인 뭐로 바꿔 쓸 수 있을까? 안 만기로 봤자? 네. 목적격이니까? 아, 댐. 댐. 아니고요. 얘는 뭐다? 됐습니까? 뉴스는 셀 수가 없죠. 됐습니까? 이거 S 붙어 있다고. 복수 아닙니다. 뉴스는 소식이란 뜻이고 셀 수가 없다. 어, 뉴스 이런 거 없어요. 됐습니까? 그럼 그냥 S가 붙어 있는 단어지. 이게 new의 복수형 아닙니다. 셀 수 없는 명사예요. They have good news to tell you. 그들이 뭘 갖고 있다? 희소식을 갖고 있대죠? 네. 희소식은 희소기직인데 뭐 할? 너에게 말할. 그렇죠. 너에게 말해줄 희소식을 갖고 있어. They have good news to tell you. 그럼 왜 하필이면 tell을 썼을까? 말하다는 뭐 say도 있고 talk도 있고 speak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더라? 뭐 많은데 뭐 tell도 있고 뭐 아주 뭐 mention도 있고 뭐 많은데 왜 하필이면 tell을 써야 되죠? 없고 없어. 뭐 어떻게 만든 거야? 자, 이거 가지고 쪼글딱 하면 뭐가 나와? 그쵸, A 자리에 뭐가 있는 거고 U가 있는 거고 B 자리에 뭐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너에게 무엇을 말해주다 그렇죠? 그러면 이 말은 말하다 중에서 tell A, B만 A에게 B를 말해준다. say는 보통 어떻게 쓴다 했어? say는 뭐 만드는데? 뭐 만드는데? he said that 이런 식으로 he said that he was very happy 이런 식으로 쓴다 했죠. say는 that를 좋아하죠. 그럼 talk는 어떤 식으로 써요? talk to me, talk to him, talk about 이렇게 쓰세요. 그렇죠? 전치사를 좋아하죠. talk. talk about, talk to, talk with. speak는 speak English. 그렇죠. speak English 이런 거 할 때 쓰는 거. speak Korean. tell은 지금처럼 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말하 수많은 말하다 중에서 여기에 you에게 good news를 말해주다는 표현이 될 수 있는 건 tell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까? 다음에 계속해서 어법상 발음이 고쳤어라. We don't have to travel time 이러고 있는데요. 이게 규현아 이거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것 같아? We don't have to travel time. 우리 여행할 시간 없다 이런 얘기 하고 싶었는데 뭔가 틀렸는 모양이네, 그렇지? 그럼 발음이 고쳐주면 어떻게 소문된다? We don't have 한번 처음 되겠다. 뭐라고? To travel time. 똑같이 쓴 거 아니야? 그렇죠.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이었다? 여행할 시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앞에서 꾸며주면 되죠. 그렇죠. 여행할 시간. 여행하다 travel. 여행하기 위한 to travel. 어떤 시간? 여행할 시간. To travel time. 오케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니, 규현아?
네가 방금 얘기했던 뜻이 맞아. 우리는 여행할 시간이 없다고. 어? 여행할 시간이 없다. 우리는 여행할 시간을 갖고 있지 않다 이 말이야. 여행할 시간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치? 그쵸? 그럼 여행할 시간은 여행하다가 트래블이고 여행할 to travel time 하면 되겠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 We don't have time to travel. Time to travel. 투부정사의 형사대로 뒤에서 꾸며준다니까? 우리말 순서대로 하면 안 된다니까? 그 다음에 어법상 바르게 고쳤어라. 자, 어법상 바르게 고쳤으라 그러면 이건 틀리지 않았어요. Do you have something eating? 어법상은 맞지. 너 갖고 있니? 말죠. 무엇을? 어떤 것을? 어떤 것은 어떤 것일 때 뭐 하고 있는? 먹고 있는 뭔가를 갖고 있니? 그쵸? 내가 개를 한 마리 데리고 있는데 얘가 밥을 먹고 있어. 그쵸? 그럼 나는 뭘 갖고 있다? 먹고 있는 뭔가를 갖고 있는 거죠. 먹고 있는 뭔가. 근데 이게 당연히 먹고 있는 뭔가를 갖고 있니겠어요? 먹을 거 갖고 있니겠어요? 먹을 거.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먹고 있는 뭔가가 아니고 뭐가 되겠어? To eat. 먹기 위한 뭔가를 갖고 있니? 이렇게 붙여줘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예, 그 다음에 계속해서 to 부정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써라. 예, 그러면 I want a computer, I will use the computer. 나는 뭘 원한대요? 컴퓨터를 원한다. 나는 뭐 할 거래요? 사용할 거죠. 나는 컴퓨터를 사용할 거래죠. 그럼 나는 어떤 컴퓨터를 원하는 거야? 사용할 컴퓨터. 그렇죠. 나는 팔 컴퓨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만들 컴퓨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할 컴퓨터? 사용할 컴퓨터를 원한다. 그럼 나는 원합니다. I want. 예, 이거 한글로 다 쓸게. 나는 사용할 컴퓨터를 원한다. 나는 무엇을 원한다? 난 그걸 원해, 이 말이죠. 사용할 컴퓨터. 그럼 나는 원한다. 무엇을? To use a comput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용하다 use, 사용하기 위한 to use, 아니요. 사용하기 위한 컴퓨터 to use a computer 합니다. 안 돼. 아니요. 우리 당연히 뭐라고 해야 했다? I want a computer to use. 뒤에서 꾸며준다 했죠. 부정사는. I want.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 I want to use a computer는 그럼 안 돼요. 이거는 무슨 뜻이야? I want to use a computer. 나는 뭐 한다? 원한다. 무엇을 원한다? 컴퓨터 사용하는 거지. 그래서 컴퓨터 사용하고, 나 지금 컴퓨터 사용하고 싶다. 이 말이지. 나는 사용하기 위한 컴퓨터를 한 대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나는 컴퓨터 쓰고 싶어요. 나는 쓰기 위한 컴퓨터가 한 대 있었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얘기야? 아니요. 나 컴퓨터 한 대 사주세요 하고, 나 지금 컴퓨터 좀 써야 되는데 하고, 똑같은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얘는 I want to use a computer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나는 뭐 하기 위한 컴퓨터를 원한다. 사용하기 위한 컴퓨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to 부정사 형용사의 용법이고요. She bought a dress. She will wear it tomorrow. 그녀가 뭐 했답니까? 드레스를 샀대죠. 드레스 샀죠. 그녀는 그것을 내일 입을 것이다. 그녀가 다 보여줄 거야. 이게 한글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 그녀가 드레스를 샀다. 그녀는 그것을 내일 입을 것이다. 이거 두 개를 한 문장으로 만들면. 네. 그녀는 어떤 드레스를 샀다 그러면 돼? 내일 입을 드레스를 샀다. 그녀가 이러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누가? 그녀가 어떤 무엇을 내일 드레스를 한 벌을 뭐 했다? 샀다. 그럼 그녀가 샀어요. She bought. What에 대한 대답하면 되겠죠. What? A dress. Dress는 dress인데 뭐 하기 위한? To wear it tomorrow. To wear it tomorrow.
요. 어딘가 틀렸죠? 있어, 빼야 돼. 이게 왜 있습니까? 이게 왜 있으면 안 돼요? 왜 있으면 안 될까? 이게 분명히 두 문장으로 할 때는 she bought a dress. She will wear it tomorrow인데 그럼 두 개를 하면 뭐 이거 없애버리고 얘 to 붙이고 book 떼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철포도 붙이면 되잖아. 그쵸? 이수 써야 되죠. 왜 안 되는데? 써야 되겠냐? 아니요. 어? 써야 되겠어? 아니요. 어? 왜 쓰면 안 되는데? 뭔가 어색해. 뭐가 어색한데? 내일. 그녀가 샀다 무엇을? 내일 그것을 입을 드레스를 샀죠. 그쵸? 내일. 말이 네, 그녀가 내일 그것을 입을 드레스를 샀다. 말이 됩니까? 아니요. 이게 왜 있습니까, 도대체? 어? 도대체 왜 있냐고? 어? 이 it은 어디서 나왔어? 이 it은 뭐야? 저 위에 어 드레스. 그렇죠. 얘 대신 온 거죠. 네. 똑같은 문장에 똑같은 게 왜 두 개나 들어 있냐고. 응? 그 다음에 he needs someone, he can talk to the person. He needs someone. 히 니스 또 나왔죠? 그럼 뭐가 필요하다?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 그럼 need to니까 뭐야? need to. have to. 그럼 뭐라고 쓸까? 그는. 그는. 그는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어야만 한다. 네. 그럼 한 문장으로 하면 무슨 뜻이래? 우리말로. 그는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한다. 어떤 사람과 한 문장으로 아, 뭐냐고. 그는 그 사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눠야만 윗 문장하고 아래 문장하고 뭐가 다른데? 맞네. 아니 조금 다른데. 아, 그 사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 그 사람이 필요로 하기 원인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겁니까? 어?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응? 아싸 아싸. 오케이, 그는 어떤 사람 필요한다. 그는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좀 한 문장으로 하면 우리말로 뭐가 돼요? 그는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눌 사람이 필요로 하는 이게 왜 또 나오는데? 이게 왜 자꾸 계속 나오는데? 이 사람하고 이 사람 똑같은 사람 아니야? 맞아요. 이 드레스하고 그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맞아요. 이게 왜 또 나오냐고? 어? 그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한다죠? 네. 어? 그러면 그는 필요로 한다. He needs. He needs what? Someone. Someone은 someone인데 뭐 할 수 있는? To talk 할 수 있는. To talk to 할 수 있는. To를 보고 뭐라 그래? 사람.
살아있네. 살아있네. He needs someone to talk to. 여기 반복된 건 이거하고 이거야. 네. 근데 좋은 건 어때? 어때? 이제 에너지들이 감한다 빠고. 지금 앉아서 빠세요. Do you have a pen? 넌 펜 갖고 있냐? You can write with it. 너는 그걸 가지고 쓸 수가 있다. 말이죠? 네. 그러면 너는 뭐 할 뭘 갖고 있니? 쓸 펜을 갖고 있니? 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넌 갖고 있니? Do you have a pen? 펜은 펜인데 뭐 하기 위한? To write with.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쭉 보면요. 여기에는 컴퓨터가 있고 여기도 컴퓨터가 있죠. 네. 근데 여기는 컴퓨터가 있어선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나왔으니까. 됐습니까? 동일한 물건이 또 나오면 안 돼. 몇 문장이야 지금? I want a computer to use. 한 문장이죠. 한 문장에 동일한 물체가 또 나오면 안 됩니다. 네. 밑에 것도 마찬가지. 그녀가 샀죠? 드레스를 샀죠? 그녀가 그것을 내일 입을 거다. 여기에 동일체는 뭐하고 뭐예요? A dress하고 it이죠. 그러니까 합쳐질 때 she bought a dress to wear tomorrow 해야지 it이 또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밑에 것도 마찬가지. 여기 someone하고 동일체가 뭐예요? Person. The person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또 나오면 안 돼요. He needs someone to talk to. 얘를 보고 뭐라 했나? 살아있네, 살아있네. 그러니까 밑에 있는 with도 마찬가지 살아있네. Do you have a pen to write with? 하고 물음표 꼭 써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두 개는 살아있네가 들어있는 to 부정사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형용사 용법 쭉 살펴봤는데 밑에 보니까 밑에 몇 개에서 이 책에서 다루지 않았던 전치사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는 게 책에는 안 나왔는데 워크북에는 있어요. 됐습니까? 이런 것들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사용법으로 넘어갑니다. 부사용법 하면 뭐 이렇게 할까? 부사용법의 종류가 총 4가지 정도가 있다. 제일 먼저 배운 것은 뭐뭐하기 위하여라고 해석되는 경우죠. 위하여 뭐 뭐뭐하려고 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지금 목적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의도라고 한다 했습니다.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고 이 경우만의 특징은 이 경우만 to 앞에 뭘 쓸 수 있다? In order 또는 so as를 to 앞에 쓸 수가 있다. 이 경우는 뭐뭐 하기 위하여 in order to 동사원형 so as to 동사원형 이렇게 할 수 있다. 자, 근데 여러분 to 부정사의 용법을 구분할 때 해석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 했어. 끊어읽기를 통해서 이 대답을 듣고 싶으면 어떻게 물어야 될까라는 것도 생각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해석이 근데 쉬우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뭐뭐 해서 라고 해석되는 경우고, 이때를 보고 감정의 원인이라 했죠. 감정의 원인. 근데 이 두 가지 경우 전부 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그쵸.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부사적용법에 들어가 있는 거라 했습니다. Why are you happy? I'm happy to meet you. 감정의 원을 얘기하는 거죠? 네. Why did you get up early today? 왜 오늘 일찍 일어났니? In order to do my homework. 숙제하기 위해서. 숙제를 어젯밤에 다 못 끝내서 숙제하려는 의도로 일찍 일어났어. 이런 것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재에는 안 나왔는데 어떤 경우라고 했냐면 뭐 만드는 경우? 어찌 어떤을 만드는 경우. 어찌 어떤을 만드는 경우에도 부사적법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만들고 싶다. 믿기 어려운 이런 말 만들고 싶다. 그러면 믿기 어려운은 어떻게 만드냐? Hard to believe. 이렇게 만드는 hard to believe. 그럼 hard가 어려운인데 어찌 어려운? 믿기가 어려운. 갈 준비된 ready to go 이런 것들. ready가 준비된이죠. Hard는 어려운이죠. 그래서 지금 다 ready하고 hard의 공통점은 전부 다 뭐다? 그렇죠. 형용사 어떤 시죠. 그래서 어찌 어떤 어찌 어떤 어찌 준비된 가기 위해 준비된 됐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이 to believe, to go가 전부 다 부사적용법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용법은 이 책에도 나온 무슨 용법? 자라서 못했다. 깨봤더니 어떻게 됐더라. 뭐. 잠에서 깼더니 뭔 일이 일어났더라. 어른이 됐더니 뭐가 돼 있더라. 이렇게 총 네 가지 부사용법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I was excited to see it. 내가 어떤 감정 상태가 됐대요? 상태가 됐대죠? 그렇죠. 내가 신이 났다. 왜 to see it? 해서 그래서 감정의 원인이죠. 여기 목적은 전부 다 의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he grew up to be a singer. 너무너무 뻔하죠? 뭐다? 그렇죠. 그는 자라서 뭐가 됐다? 가수가 되었다. 오케이. 그러면 I go to China. 나는 뭐 할 테다? 중국에 갈 테다. To study Chinese. 중국어를 공부하기 위하여. 이는 뭐? 의도. 됐습니까? 자, 그래서 1, 2, 3, 4 중에서 딱 하나만 글자 두 개를 더 쓸 수 있죠? 몇 번? 한 번. 뭐, 여기다가 I go to China in order to study Chinese. 또는 so as to study Chinese. 그 다음에 1번과 3번의 공통점도 있죠? 그쵸? 공통점은 뭐다?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래? Why will you go to China?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래? Why were you excited? 왜 신이 난, 왜 신이 났니? To see it? 해서. 뭐뭐 해서라고 해석되는 경우에, 그 다음에 뭐뭐 하기 위하여. 둘 다 1번과 3번은 why에 대한 대답이다. 그 중에 하나는 감정의 원인. 왜 어떤 감정 상태가 되었니? 너 봐서. 왜 차이나 갈 거니? 중국어를 공부하기 위하여. why에 대한 대답들이다. 이것도 부사용법이고. I'm happy to help you. 난 어떻다? 행복하다. 왜? 너를 좋아서. 그렇죠. 난 너를 돕게 돼서 행복하다. 그래서 이게 감정의 원인이죠. 네, 원인. To help you는 why에 대한 대답이고. Why are you happy? To help you. 그래서 이 경우에 여기다가 in order to를 쓸 수가 없어요.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의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we practiced hard. 우리가 뭐 했답니까? 열심히 연습했대죠. To win the race. 레이스에서 우승하기 위하여. 그렇죠. 의도를 나타내는 거죠. 뭐뭐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to win the race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규현아 할 때 됐다. 뭐라고 부를래? Why? Why? 그렇죠. Why did you practice hard? 니네들 왜 열심히 연습했니? 거의 다 했어. Why did you practice hard? 했더니 to win the race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 경우에 in order to 수수 있죠? 네. 안 속네. 됐습니까? In order 쓸 수가 있죠. In order to win the race. 또는 so as to win the race. 그 다음에 my grandma lived to be 90. 우리 할매가 사셔서 몇 살까지 되셨다? 90살까지 되셨다. 그래서 뭐를 나타내는 경우? 결과적. 그렇죠. 결과적용법으로서 부사적이다. 할머니께서 사셔서 뭐 90세 될 때까지 사셨어요. 그 다음에 뭐 to lose weight만 여러분들 to be 100 years old, to lose his dog 이것만 들고 오면 전부 다 네 가지 뜻이죠. 뭐 살 빼는 거, 살 빼기 위하여, 살 빼기 위한, 살 빼서 뭐 100살 되는 거, 100살 되기 위하여, 100살 되기 위한, 100살 돼서, 100살 돼서 뭐 그의 개를 잃어버리는 거, 잃어버리기 위하여 이상하네. 뭐 어쨌든 뭐 그런 거. 그럼 1번 he was sad, 슬펐어. 그래도 살 빼서 슬펐죠? 아니요. 100살 돼서 슬펐나? 아니요. 100살 되면 슬플 것 같은데? 아, 그럼. He was sad to lose his dog. 이게 제일 맞겠죠. 걔를 잃어버려서 슬퍼했다. 그래서 sad가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니까 이건 감정의 원인이다. 그러니까 얘가 부사적 용법인 이유가 계속 나옵니다. 이게 감정의, 자, 얘가 sad가 형용사죠? 그럼 형용사를 설명해야 되니까 당연히 뭘 만들어야 된다? 어찌? 어떤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부사적 용법인 첫 번째 이유 sad가 형용사고 형용사를 설명해 주니까. 두 번째 이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야 되니까?
Why was he sad?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또 부사적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exercise. 난 뭐 했다? 운동했다. 오케이. 그러면 to lose weight. To lose weight의 뜻은 그러면 네 가지 뜻 중에 뭐가 되는 거야? 난 운동했습니다. 살 빼기 위하여. 그래서 뭐를 나타내는? 의도. 의도를 나타내는 거죠. 운동한 의도가 살 빼기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so as가 in order to를 쓸 수 있다. So as to lose weight. 그럼 얘가 부사적인 용법인 이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y did you exercise죠? 왜 운동했니? To lose weight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the old man lived to be 100 years old. 그 할배가 나이든 남자가 살아서 몇 살 됐다? 100살 됐다. 결과적이죠 이거.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라 했어. I want to buy a new cell phone so I'm saving money. 그러면 내가 뭐 하고 싶답니까? 새 폰 사고 싶대죠. 저 새 폰 사고 싶은 게 뭐가 돼서? 원인이어서. 그래서 so 앞에 원인이고 so 뒤에? 결과. 그래서 그 결과 나는 뭐 하고 있는 중이다? 저 돈 모으고 있는 중이다. 그쵸?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도 일단 답은 I'm saving money to buy a new cell phone. 오케이. 그래서 자 I want to buy a new cell phone. 그래서 일단 to buy a new cell phone 있죠. To buy a new cell phone. I want 뒤에 있는 to buy a cell phone에 대해서 무슨 얘기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을 so를 빼고 대신에 뭘 넣어도 똑같은 문장이 되죠. 그래도 so를 빼고 한 문장으로 다시 써주세요. 이건 이 문장을 so를 빼고 딴 걸 넣어서 수업 시간에 전에 얘기해 준 적 있어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런 얘기들을 할 거고요. 두 가지 할 거야. To buy a new cell phone이 1, 2, 3, 4 중에 뭐냐라는 너무나도 쉬운 질문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so를 빼고 한 문장 할 건데 so를 빼버리고 어떻게 하면 또 한 문장이 될 수 있는가. 그럼 두 문장을 한 문장 만들 때 늘 필요한 건 뭐예요? 접속사죠. 됐습니까? 그러면 so 접속사인데 so라는 접속사를 빼버리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뭐를 어디다 넣으면 되는 거야 이런 거. 그 다음에 he grew up and he became a doctor. 그는 어른이 되었고 그리고 뭐가 되었다? 의사가 되었대죠. He grew up to be a doctor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they were excited. 그들이 뭐 했다? 신이 났대죠. Because they saw snow. 그들이 뭐 했기 때문에? 눈을 봤기 때문에. 그러면 because they saw snow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y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그러면 they were excited. 신났습니다. 뭐 해서? To saw snow. To 뒤에 saw가 오는 이런 희한한 일이 있네요. 그렇죠? To see snow. 내가 to do라고 한 적만 있지 to doing이라고 한 적 있나요? to did라고 한 적 있나요? to does라고 한 적 있나요? 없었어요. 그렇죠. to 뒤에 뭐가 와야지 to 부정사야. 와야죠. They were excited to see snow.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돌아가서 I want to buy a new cell phone. 그래서 to buy a new cell phone은 무슨 영용법이에요? 명사적용법. 그렇죠. 얘는 명사적용법이죠. 나는 사는 것, 나는 원한다. 무엇을? 새 폰 사? 그래서 want라는 동사의 무슨 어니까? 목적어니까. 앞만 길어봤자? I want it이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어? What do you want? 라고 물었죠. 그러니까 얘는 명사. 그러니까 to buy a new cell phone. 지금은 명사적용법이야. 근데 I'm saving money. 똑같은 to buy a new cell phone. 나는 돈 버는 중이야. 뭐 하기 위하여 새 폰 사기 위하여. 똑같은 투 여기 이 투 바이 뉴 새 폰하고 여기 투 바이 뉴 새 폰 똑같죠. 네. 근데 이때는 무슨 용법이었고 명사용법이었고 이때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와.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 거니까 Why are you saving money? Why are you saving? 왜 저금하고 있니? To buy a new cell phone 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 똑같이 생겼는데 이번엔 뭐가 됐다? 무슨 용법? 이랬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럼 윗문장에 소를 빼고 대신에 어디다 뭘 넣으면 돼? 여기다가 because를 넣어도 똑같은데
Because I want to buy a new cell phone. 내가 새 폰 사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때문에 I am saving money. 나는 돈 모으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 여기에 because 1번 문장을 so 대신 because 써도 되고 3번 문장에 뭐 보여요? Because. Because가 보이죠? 네. 그렇죠? Because they saw snow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들이 눈을 봤기 Why에 대한 대답이 그렇죠? Why were they excited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부사, 이걸 보고는 그래서 무슨 절이라 그러고 얘를 보고는 부사절. 뭐의 부사절? 이유의 부사절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뭐를 나타내는 감정의 원인을 설명해주는 감정을 나타내는 말들의 품사가 뭐예요? Excited의 품사가 뭐예요? 형용사. 그렇죠. 형용사 설명하는 뭐다? 예를 보고 무슨 부사? 이번엔 절이야 구야? 구. 투부정사 군대 하는 역할은 부사 구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쭉쭉쭉 했고 그러면 다 했고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쌤, 이어서 내가 물어보죠. 네? 오늘은 동명사 할 건데, 이어서. 네, 일단 투부정사하고 동명사랑 붙여서 할 거예요. 자, 포커스 62. 동명사와 투부정사에 대한 얘기를 하네요. 그쵸? 그러면 동명사와 투부정사에 대해서 뭔 얘기 하고 싶을까? 동명사를 목적으로 쓰는 바꿔주세요. 네, 동명사도 안만 길어봤자 동명사가 긴 덩어 큰 덩어리를 만들고 있는데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될 수 있고 it이 될 수 있고 to do가 막 되게 큰 덩어리인데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될 수 있어? It. 무슨 제형법일 때? 명사적 용법. 그렇죠. 명사적 용법일 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비교하겠다는 얘기. 둘 다 it이 될 수 있는데 뭐가 어떨 때 들어갈 수 있고 어떨 때 못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 하겠죠. 네. 자 그래서 뭐 그 얘기 나오네요. 목적 바로 됐습니까? 그래서 목적으로서 어떤 형태만 가지는 애들? doing만 가는 애들 됐습니까? 그래서 뭐 아빠 뭐 엄마가 야 얘 좀 만나봐 막 이랬어. 그치? 그러니까 걔를 만날까 말까 뭐 해봐요? Consider meeting이 맞죠, 그쵸? 네. 그쵸, consider meeting이 했더니, 뭐, 아무래도 뭐, 안 끌려. 만나는 게? mind meeting이 맞겠죠? 네. 꺼려지죠? mind, 마음이 아니죠? mind가 명사로서 마음이지만 동사로서 뭐 하다? 싫어하다. 그렇죠, 싫어하다, 꺼리다. 됐습니다. 그래도 뭐, 돈이 많다니까 뭐, 만나볼까 싶어서 이제 아빠 양말 들고 와서. 연습, practice. practice meeting. practice도 doing만 좋아하죠? 그렇죠. 그래도 이제 아빠 발꼬랑내가 점점 꽃향기처럼 느껴져서 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 만나는 동안 막 저 즐거운 시간 막 보내겠죠. 인조이 미팅이 하겠죠. 그렇죠. 근데 막 몸에 자꾸 뭐가 나. 그렇죠. 그렇죠. 막 여드름이 막 저 막 이만큼씩 막 나. 그럼 이제 서서히 어보이드 미팅이 하겠죠. 어보이드 뭐 하다 피하다 했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 병원에 가봤더니 아 이대로 계속되면 죽습니다 이래.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예요? Give up meeting him. 만나는 걸 포기하죠. 그래서 우리 이제 헤어져. Finish meeting him. 하죠. 여기 빠졌는 거? 야 너 걔랑 만난다며? 그랬더니 내가 뭐라 그래요? 아니야. Deny meeting him 하죠. Deny 뭐하다? 부인하다. 부정하다. 아닌데 나 안 만나는데 발 빼마다 이런 것들이 doing만을 좋아하는 녀석입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말은 얘들한테 to를 못 붙인다는 얘기가 아니야. 알겠습니까? to enjoy 되고 to finish 되고 to avoid 돼. 네. 얘들 뒤에 뭐뭐 하는 것을 피하다 라는 뜻으로서 to do가 못 온다는 얘기였어. give up doing, mind doing, avoid doing, finish doing, enjoy doing, consider doing, practice doing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William enjoys. William이 즐기는데 뭘 즐깁니까? Sitting in the sunlight. 또 햇볕에 앉아 있는 거. 그러면 얘가 왜 ing밖에 안 돼?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렇죠? 그럼 뭐라고 부를 거야? What does William enjoy? 그러니까 얘가 뭐에 대한 대답이고 What에 대한 대답이고 안만 길어봤자 it. 그게 이 What에 대한 대답이니 it으로 바꿔 쓸 수 있는 말들이 전부 다 enjoy의 무슨 어 자리에 있다? 목적어 자리에 있으면 ing가 와야 되는 말이에요.
뭐 이 뒤에다가 뭐 William enjoyed sitting in the sunlight to read books 뭐 이런 거 붙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to read books 붙이면 William이 뭐에 어디에 앉아 있는 걸 좋아하는데 즐기는데 햇볕에 앉아 있는 걸 좋아하는데 이건 무슨 뜻이야? Why? Why에 대한 대답이죠. 이거 뭐 하기 위하여? 독서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럼 이거는 뭐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Why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든지 올 수 있단 말이야. Enjoy 뒤에 to do가 못 온다가 아니고요. What에 대한 대답. 우리가 그래서 뭐라는 거야? 선생님이 뭘 중요시하는 거야? 끊어읽기를 그래서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말이야. 끊어읽기 했을 때 Enjoy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인데 그게 to do가 되어 있으면 그건 틀렸단 말이에요. Doing이 와야 된다고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이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y니까 이건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는 in or를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독서하기 위해서 저 양지 바른 곳에 앉아 있는 것을 즐깁니다. 그럼 왜 독서하기 위해서 무엇을 햇볕에 앉아 있는 것을 즐긴다. 독서하려고 햇볕에 앉아 있는 걸 좋아합니다. 이건 얼마든지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적으로 to do만 좋아해야 돼. want to do, wish to do, hope to do, decide to do, plan to do, learn to do. 또 뭐가 있을까?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뭐 이 정도만 아셔도 충분할 것 같아. 특히 시험 문제 나와 많이 나오는 거. 얘랑 얘랑. 그 다음에 얘들은 뜻이 좀 비슷비슷하죠. want랑 wish랑 hope랑.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Amy decided. Amy가 결정했다. to become a doctor. 뭐하기 위해 의사 된 것을 이래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니까 What did Amy decide? 그쵸 한번 길어봤자 이시니까 그러니까 decide에 무슨 어란 얘기야 이게? 목적어란 말 위에도 이게 목적어인데 enjoy니까 ing 좋아하고 얘는 decide니까 to do가 becoming 이런 거 보면 안 된다 됐습니까? 네. 예, 그 다음에 목적으로서 뭐가 와도 상관없는 녀석 like love start begin 한 녀석 빠졌네요 아, 두 녀석 빠졌네요. Love 옆에. Hate. 그 다음에 C로 시작하는 Continue. 이런 애들은 to do가 오던 doing이 오던 상관이 없다. 물론 what에 대한 대답입니다. 무엇을. My brother가 like 좋아하는데 what? 무엇을? 말타? 뭔 것을. My brother likes to ride horses. 해도 된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제 요거를 복사 붙여넣기 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그쵸? 그 다음에 뭐 쓰겠어요? 누구 쓰겠어요? Try 그쵸? Try죠 그래서 제목 먼저 써있으니까 목적으로 뭐가 올 때와 동명사가 올 때와 to 부정사가 올 때 뭐가 달라진 거? 동사의 to do의 뜻이 아니고 doing의 뜻이 아니고요. 동사의 뭐가 달라진 거? 뜻이 달라지는 동사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try가 있다. try 목적으로서 동명사가 왔을 때의 try의 뜻과 to do가 try 뒤에 doing이 왔을 때의 try의 뜻과 try 뒤에 to do가 왔을 때 try의 뜻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애들은 try가 있고 그 다음에 remember가 있고 그 다음에 forget이 있습니다. try, remember, forget 이 세 녀석들은 try의 뜻이 달라진다. 뒤에 remember의 뜻이 달라진다. 얘들의 뜻이 달라진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 됐습니까? try to do냐 try doing이냐에 따라서 try의 뜻이 달라지고 remember to do냐 remember doing이냐 forget to do냐 forget doing이냐에 따라서 각자 이 동사들이 갖고 있는 뜻이 달라집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하겠죠. try는 그렇다면 뜻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최소한 두 가지 뜻이 있다는 얘기고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을 텐데 try는 뭐하다라는 뜻과 노력하다 애쓰다라는 뜻과 그 다음에 시도하다 그렇죠. 그걸 보고 시험삼아 해보다 시도하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런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노력하다라는 뜻이 되려면 뒤에 뭐가 오는 경우? to do가 오는 경우, 시험 삼아 해보다는 뒤에 뭐가 오는 경우? doing이 오는 경우다. 그러니까 I try to go there 하고 I try 뭐 going there 하고는 전혀 다른 뜻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I try to do it.
나는 그거 하는 것을 애쓴다, 노력한다고. I try doing은 나는 한번 뭐 그게 좋은지 나쁜지 보려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 마트 가갖고, 그렇죠, 시시코너 가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갑자기 미국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들한테 try eating this 하겠어, 아, try tasting this 하겠어, try to taste this 하겠어. Try tasting this. 그렇죠, 한번 맛보세요 할 때 try tasting this라고 얘기하겠죠. 이걸 막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이거를 먹으려고 막 노력하세요, 야. 그럼 맛이 어떤지 한번 시험삼아 드셔보세요, 야. 시험삼아 드셔보세요. 그러니까 try tasting this라고 한다는. 알겠습니까? 그러면 remember하고 forget은 쉽습니다. 얘들은 똑같아 원리는. 얘들 뒤에 to do가 오면 언제일? 미래의 행동이 되는 거야, to do가. try 뒤에 뭐가 오면, 아니 try란다, remember나 forget 뒤에 뭐가 오면? doing이 오면 언제 행동에 대한 거다? 과거 행동에 대한 거다. 자, 이게 뭔 소리냐? remember나 forget 뒤에 to do가 오면 이 to do가 미래에 할 행동이 되는 거고, remember나 forget 뒤에 doing이 오면 과거의 행동에 대한 remember와 과거의 행동에 대한 forget이 된대요. 오케이. 'I forgot meeting her' 하고 'I forgot to meet her' 중에서 위에 문장을 말하는 사람은 약간 치매가 왔나봐. 이 사람은 이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자, 이 forget이나 remember 뒤에 doing이 오면 이게 언제 행동이라고 그랬어? 현재. 과거라고 그랬죠. 과거.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단 끊어 있게 하면 내가 일단은 뭐 했다 그랬어? 잊어먹었다. 그래도 내가 잊어먹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 그녀를 뭐 했던 것을 잊었다는 얘기가? 만났던 것. 내가 그녀를 만났었는데 만났다라는 것을 잊었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응? 분명히 만났었는데 만난 사실을 깜빡했다 이 뜻이라고. 아, 여러분도 머리가 쌩쌩해갖고 막 절대 그런 일이 없어서 잘 공감이 안 되나요? 그렇습니까? 옛날에 우리 학원에 김모 씨가 있었는데 걔가 한 학원을 한 달 정도 쉬었어. 한 달 정도 쉬다가 뜬 거 왔거든? 그 전에 같이 다니던 애들이 있었어. 근데 걔들을 뜬 보더니, 야, 네 이름 뭔데? 넌 누군데? 막 그래요. 어? 아동 치매에 그런 거 같아. 이름도 모르더라고, 이름도. 예, 이름은 진짜 모르는 거야? 컨셉추인 거예요? 진짜야, 걔는. 에? 이강이 형이야. 왠지 그 사람 같은데? 진짜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 그런 경우에 이걸 쓴다고요. 알겠습니까? 만났다라는 사실을 까먹은 거고요. 이거는 뭐냐면 I forgot to meet her는 내가 그녀랑 만나기로 뭐 했는데, 약속을 했는데, 앞으로 좀 이따 우리 또 한 3시쯤 만나갖고 뭐 하자 했는데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는 뜻이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아, 깜빡했다. 이게 I forgot to meet her야. 아, 깜빡했다.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면 다 알겠으면 그럼 퀴즈를 하나 낼게. 그쵸? 두 문장 중에서 그녀를 만난 사람은 1번 문장이야, 2번 문장이야? 1번 문장. 쉽죠? 그럼 뒷번 문장은 안 만난 거야. 네. 됐습니까? 앞으로 만나기로 했는데 그 사실을 깜빡했다는 얘기인 거고요. 이건 과거에 만났는데 깜빡했다는 얘기가. 됐습니까? 뭐 이거 리멤버로 바꿔도 똑같은 거예요. 네. 이렇게 바꾸면 뭐 되겠죠. 그럼 위에 문장은 나는 언제 그녀를 만났던 사실을? 과거에 그녀를 만났던 사실 기억하고 있어. 나 걔 만났던 거 기억하고 있어 이 말이고요. 이거는 밑에는 내가 그녀를 만나기로 뭘 해놨는데? 약속을 해놨는데. 그렇죠. 약속 잡았는데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잘 기억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시간 맞춰서 나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뜻이 달라진다라는 얘기들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갈망 아직 안 끝났고요. 오케이, 세계 언어 설명 몇 가지 좀 해드렸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 얘기 옆에 나오는데 이것도 설명하면요. 이거는 내가 스탑, 자, 이걸 표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면 stop 뒤에 뭐도 올 수 있고 doing도 올 수 있고 to도 올 수 있죠. 그러니까 마치 어디에다가 같이 놔둬야 될 거냐면 like 아니죠. try에다가 갖다 놔야 될 것 같죠. 아니, like나 try에 뭐 어쨌든 뭐 둘 다 올 수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여기다 갖다 여기나 아니면 like에다 갖다 놔야 될 것 같은데 나는 stop은 절대로 얘기를 안 하고 있어. 자, 왜 그러냐? 지금 여기에 다시 예문으로 가면 여기에 있는 녀석은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건 뭐에 대한 이것도 what에 대한 대답이고 이것도 what에 대한 대답이야.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어로서 가지는 거야? 목적어. 목적어로서 가지는 거야. 동일하게 what do you remember? what do you remember? 전부 다 목적어로서. 근데 stop은 뭐 예를 들어서 저 두 영어 선생 중에서 이제 몸에서 담배 냄새 안 나는 사람은? 2번. 그래서 2번이죠. 2번. 자, 이거 다시 설명할게, 그럼 또. 자, 이렇게 설명을 시작했어. stop은 뭐 하다란 뜻도 있고, 이동을 멈추다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뜻도 있다. 뭐뭐 하는 것을 그만하다, 멈추다, 끊다 뭐 이런 거 멈추다 이 뜻도 있다고. 자, 우리말로 이거기 때문에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얘는 뭐의 뜻이고 move의 뜻이고 얘는 뭐의 뜻이다? quit의 뜻이라고. 그리고 stop은 누구처럼이냐면 stop은 누구처럼이냐면 enjoy처럼 enjoy. 그러면 stop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뜻, 이동을 멈추다 하고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중에서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건, 다시 말해 무엇 무엇을 이란 말을 가질 수 있는 건 누구야? 1번 뜻이야? 2번 뜻이야? 2번. 2번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할 때는 누구처럼? enjoy처럼. 그러니까 밑에 사람은 우리 선생이 뭐 했다? 담배 피 것을 멈췄다. 담배를 끊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건? what에 대한 대답이라고. 근데 stop 뒤에 to smoke 가면 이때 stop의 뜻은 이동을 멈추다. 어디 가다가 뭐 차 타고 가든 걸어 가든 어디 가다가 멈췄다. 그 다음에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 얘는 why에 대한 대답이라고. 영어 선생이 어디 차 타고 가다가 걸어 가다가 잠깐 멈췄대. 뭐 하기 위하여? 담배 한 대 피우기 위하여. 이거 어떤지 why. 그러니까 여기는 뭘 넣을 수 있어? in or를 쓸 수가 있다고. 그래서 stop을 내가 어디에도 안 갖다 놓고 누구처럼이야? 그냥 stop은 enjoy처럼이라. what에 대한 대답으로 뭐만 올 수 있다? doing만 올 수 있다. enjoy doing 하듯이. 됐습니까? 네. 네. 길을 가다가 엄청 못생긴 애를 발견했어. 네. 엄청 막 한 3초 정도 보고 있으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러면 나는 I stopped seeing him일까? seeing to see him일까? seeing him 이겠죠. 그쵸? 길 가다가 너무 예쁜 여자애가 있어. 그쵸? 그러면 I stopped to see her 이렇게 하겠죠. 이거는 내가 길을 걸어가다가 그녀를 보기 위해서 가던 길을 멈췄단 얘기고, 이거는 내가 그 녀석 쳐다보는 것을 그만한다. 눈이 썩을 것 같아서. 됐습니까? 이거 이 대답 듣고 싶고 뭐라고 부를래? What did you stop? 무엇을 그만하니? 이 대답 to see her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y did you stop? 왜 잘 가다가 왜 멈췄니? Why에 대한 대답이라고. 됐습니까?
stop은 enjoy 같은 애지. 근데 to do가 그럼 못 오느냐? to do가 오면 왜 가던 길을 멈췄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쓰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 stop doing은 뭐뭐 하는 것. 무슨 어야 이거? 못 따라가. He stopped singing 하면 그는 노래하는 것을 멈췄다. 야 새끼야 시끄러 죽겠어. 귀가 썩을 것 같아. 뭐 이랬단 말이죠. 근데 he stopped to sing은 그는 걸어가다가 노래 한 곡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거는 what에 대한 대답이지만 이 대답은 why에 대한 대답이라고. 됐습니까? 그리고 to 부정사는 무슨적 뭐 부사적을 꾸미고 뭐를 나타내는 거다? 의도. 가던 길을 멈춘 의도. 이유. 이건 이거고. 됐습니까? 이거는 Y고. 케이트 gave up, more kite, we wish the actor again, they hope, the mountain back to someday. Someday가 뭐죠? 어느 날. 언젠가. 이렇게 하면. Would you mind me your cell phone? Land 뭔데, land? 그래, 랜드 이걸 뭐? 빌려주다죠. 반대말은 뭐예요, 반대말? 반대말 조사해보세요. 아~ 반대말 조사해보세요. 아, 이랬구나. 랜드 AB 한 뭐예요, 랜드 AB? 뭐뭐에게 B를 빌려준다. A에게 B를 빌려준다겠죠, 랜드 AB. 그냥 바로 오라고. Okay. Do you mind the model window? Tony finished more his homework. Our family planned more trees in the yard. Bob wants more a movie director in the future. Movie director가 뭐예요? 영화 제작자. 영화 감독. 다음에 abroad 반갑죠? 네. Okay, during 나왔으니까 이거 하나 하고 와. 이거 하나 하고 이거 하나 하고 해주세요. 시끄럽고요. 네? 많지. 이제 네 번째인데. 맞습니까? 동안 3종 세트 알지? 네. 3일 동안 네가 잠자는 동안. 그러니까. 네. 다음에 아기들이 무엇을 시작했다? 우는 것을 시작했다. 소년들이 농구하는 것을 좋아한다. 제시는 한국 누나 돌아오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오케이. 얘들의 공통점이 뭐다? 뭐다? 답이 두 개다. 맞습니까? 알렉스는 그 해방 청소하는 것을 끝마쳤다. 나는 이번 여름에 해변에 가는 것을 원한다. 원한다. want 말고 하나 더 가르쳐 준 것 같은데? 네? 네? want 하고 똑같은 말을 두 단어로 아, 내가 가르쳤어. 됐습니까? 조용히 하세요. 됐습니까? want 하고 똑같은 말 두 단어 뭐였는지. 죄송합니다. 조사해보세요. 오케이. 이렇게. 자, 근데 이 책에 뭐가 하나 빠졌네. 아주 중요한 챕터가 하나 빠졌네. 저희는 신경 안 씁니다. 아, 너희 신경 안 씁니까? 저희도 신경 씁니다. 오케이. 그래서 포커스 62-1.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과 하지 않습니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이제 끝난 줄 알아. 빨리 시험 치고 싶은데. 그렇지. 네? 빨리 시험 아니에요. 치고 싶은데. 아, 그건 아니고 오해입니까? 빨리 퇴근하고. 이번에 제목은 뭐냐? 운명. 전대 아예. 운명사와 현재. 우리 현대문사.
뭘까? Listening music. 상방량 음. 자, 지금 이제 이 제목이 이렇게 돼 있는 이유는 얘도 꼬라지가 ing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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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같네. 됐습니까? 자, 동명사하고 현재 분사를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됐습니까? 몇 가지 더 해야지. I'm so like the sun. 뭐 이런 거까지만 하자. 자, sleeping bag 뭔 뜻이야? 가방. 가방. 뭐 침낭이라고 그래? 침낭. 그렇죠? 침낭. 그렇죠? 침낭. Sleeping bag.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동명사일까 현재분사? 얘는 동명사일까 현재분사일까? 이걸 할 건데. 자, 조용히 하시고요. 자, 얘는 그냥 뭐야? 것이죠, 것. 그렇죠? 현재분사는 이렇게 좀 어려운 말이지만 무슨 시라고 맨날 얘기해 내가. 어떤 시. 그렇죠. 어떤 시라고 얘기했죠. 됐습니까? 그럼 얘가 어떤 시였고 ing인데 어떤 것을 만들고 있으면 걔는 현재 분사겠죠. 그렇죠? 네. 또는 어떤 것을 만들든지 아니면 어떻다를 만들고 있으면 그 ing는 현재 분사겠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동어리가 있는데 그게 안만 길어봤자 is로 바꿔 쓸 수 있거나 뭐 이러거나 아니면 뭐뭐 하는 것 이런 뜻이면 동명사겠죠. 네. 됐습니까? 구분을 해보기 시작할 건데요. 일단 sleeping bag이야, sleeping bag. 그러면 만약에 얘가 현재 분사 현재 분사라면 어떤 가방? 잠자는 가방. 그렇죠. 가방 중에 이제 잠자는 가방도 있고 깨서 막 또 돌아다니는 가방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뭐가 아니라 현재 분사가 아니라. 그렇죠. 얘는 뭐다? 동명사란 말이야. 그럼 얘가 왜 동명사냐면은 얘를 영영풀이 해보면 똑같은 말이 뭐냐? sleeping bag을 영영풀이하면 bag for sleeping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얘가 가방이죠, 가방. 주머니죠, 주머니. 네. 주머니는 주머니인데 뭐 하는 것? 잠자는 것을 위해 만들어진 주머니 말이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잠자는 것, 여기 for sleeping이 잠자는 것을 위한 거잖아. 잠자는, for의 뜻이 뭐뭐를 위한이잖아. 네. 그럼 잠자는 것을 위한 주머니니까 그래서 얘는 뭐다? 이게 포가 포보고 뭐라 그래요? 전치사 뒤에 뭐가 와야 돼? 어떤 인더 고 하면 되겠죠? 아, 인더 고. 아니요? 인더 고 이런 거 하죠? 인더 박스, 인더 룸 이런 거 하죠? 네. 그렇죠? 전치사 뒤에 뭐 와야 돼? 명사 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슬리핑은 뭐라고? 이 슬리핑이나 이 슬리핑이 똑같고 얘는 뭐다? 동명사다. 자고 있는 가방이 아니고요. 잠자는 것을 위한 가방. 하지만 슬리핑 베이비는 아기는 아기인데 어떤 아기? 잠자는 아기. 그렇죠. 얘는 뭘 만들고 있어? 어떤 건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얘를 보고는 뭐라 그런다? 현재 분사라고 한다고. 똑같은 슬리핑인데 어떤 아기? 자는 아기. 어떤 가방? 자는 가방.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응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가방인데 뭐 자는 가방이 있고 노는 가방이 있고 공부하는 가방이 있습니까? 아니요. 얘가 이 행동을 하는 게 아니죠. 베이비 슬립을 합니까? 베이비가 슬립을 합니까? 네. 안 속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현재 분사라고. 자고 있는 아기라고. 됐습니까? 이번에 똑같은 listening to music을 모셔놨어.
그럼 첫 번째 문장은 My hobby is listening to music이고 두 번째 문장은 My sister is listening to music이고 그러면 My hobby is listening to music의 뜻은 내 취미는? 그렇죠. 한번 길어봤자 이시고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보고 listening을 listening to music 또는 listening을 보고 뭐라 그래? 얘는 동명사란 말이고 내 취미는 무엇? 음악 듣는 것. 근데 my sister is listening to music은 나의 누이가 어떤이다, 어떤 음악 듣는 중이다. 그러니까 얘를 보고는 뭐라 한다? 이 listening to music을 보고 뭐라 한다? 현재 분사라고 한다. 뭐 이 대답도 꾸면 What is your sister doing? 이렇게 물어야지. 그냥 what 단순히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What is she doing이죠. 이거 뭐 하고 있는 중이니? 음악 듣는 중이다.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겠습니까? 네. 헤이. 그다음에 singing bird하고 singing ruby인데 너무 뻔하죠. 그렇죠? Singing bird는 노래하는 새야, 노래하는 것을 위한 새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 singing에다가 그건 뭐라 그러지? 동명사라 그럴래? 현재 분사라 그럴래? 어떤 새? 노래하는 새. 버드가 sing을 합니까? 아, 버드. 그러니까 현재 분사라고요. 베이비가 슬립을 합니까? 네. 백이 슬립을 합니까? 아니요. 저 초이즈 준비된 대답 봐봐. 맞습니까? 그럼 singing room은 이거 노래방이죠? 네. 아닙니까? 네. 노래방 맞거든요. 여러분 노래방 가면 어때? 노래방 가 놀러 이제 뭐 시험 끝나고 나 노래방 놀러 가잖아 친구들이랑. 그럼 가보면 막 방이 막 노래 막 부르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거 앉아서 막 방이 불러주고 노래 듣고 있고. 아 행복해. 노래 잘한다. 이 방 노래 너무 잘해. 이 방은 정말 뭐 거의 뭐 어? 무슨 뭐 김범수급이야. 그러면서 그렇죠. 그래서 어떤 방? 노래하는 방이냐? 아니죠. 이거 똑같은 말은 뭐예요? Room for singing 인거죠. 이것도 뭐 하는 것을 위해 만들어진 방, 노래하는 것을 위한 방. 그러니까 얘는 뭐다? 동명사다. 됐습니까? 뭐 러닝 같은 것도 보면 러닝맨도 있고 러닝머신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뭐 그 살 뺀다고 이제 뭐 헬스장 같은 데 가면 이제 러닝 머신들이 막 뛰어다니고 있죠. 그래서 어떤 머신? 뛰고 있는 머신입니까? 아니요. 아니죠. 그것도 마찬가지. 머신 for running인 거죠. 그러니까 러닝 머신 할 때 러닝은 뭐다? 동명사란 말이야. 뭐뭐 하는 것을 위한 기계. 딱 뛰는 것을 위한 기계. 하지만 일요일 날 저녁 때 하는 예능 프로 이름은 뭐고? 러닝맨이고 어떤 사람들? 달리는 사람들. 네. 그때 러닝맨 할 때 러닝은 현재 분사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일단 중1이니까 여기까지 구분되면 돼. 근데 예고편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예고편 좋아하잖아. 예고편 보여주고 나서 얘가 몇 번째 얘기하는 건데 좋아하잖아. 자, I saw a bird flying in the sky란 문장이 있어요. 일단 내가 뭐 했냐면 내가 봤는데 뭘 봤냐 하면 새를 봤어. 그쵸? 오케이. 그럼 나는 보았습니다. 무엇을 봤습니까? 새를 봤죠? 그쵸. 그럼 이게 전체 뜻이 뭐겠어? I saw a bird flying in the sky.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 나는 하늘에서 날고 있는 새를 봤다. 오케이. 나는 새가 하늘 나는 것을 봤다 아닌가? 나는 봤습니다. 새를. 제가 뭐 하는 것? 하늘 나는 것. 그쵸? 그래. 그럼 얘는 동명사일까? 현재분사일까? 현재분사. 현재분사예요. 현재분사. 이건 뭐 나중에 하면 돼. 나중에 문장의 형식 할 때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왜 이거? 뭐 어떻게 알았어? 오늘 영화쌤이 얘기했어요. 근데 그걸 다 줄줄 외우고 있는 애가 있었어요. 미쳤죠? 두 명이나 이런 식 하니까 S 플러스 V 진짜 애들이요. 수학이야 수학. 깜짝 놀랐어요. 애들 막 그러고 있어요. 아니 아직도 그 문법을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나 보네. 많은 것 같아요.
네, S 플러스 V 플러스. 자, 제가 어차피 이 책의 문장의 형식이 몇 챕터 나오지? 나야. 10. 이거 다음일걸요? 네. 이거 바로 다음. 아, 이거 다음이에요? 네. 문장의 형식이 중요한데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리면 끊어 읽기만 잘할 줄 알면 됩니다. 오, 예. 많이 다. 네,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 어?